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퍼스널라이즈 얘기를 쭉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걸 제가 예, 데모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적용을 하실 때맨 먼저 이제 이러한 웹 콘솔에서 한번 그 퍼스널라이즈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퍼스널라이즈가 사용할 데이터셋 그룹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데이터, 유저, 아이템, 그 다음에 인터랙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인터랙션 데이터만 있어도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데이터의 스키마를 정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무비렌즈라고 하는 사용자가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추천을 할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스키마를 만드신 다음에, 그러면은 S3에 있는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 쪽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 작업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S3에 이렇게 미리 올려놓은 그 인풋 데이터 위 패스를 이렇게 적으시고, 이제 뒤에 그 폴더 부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제로 임포트 작업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저렇게 데이터셋 부분에서 스키마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임포트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다 끝나면 저기 액티브 상태로 변경이 되거든요. 다시 대시보드에서 이제 와보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모델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을 이제 사용하실 모델 이름을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그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하실 건지, 여기서는 개인화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하는 레시피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시키면, 이게 이제 보통 데이터 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텐데,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데모라서 제가 짧게 줄여본 거고요. 그래서 저런 모델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실제 그 모델을 그 API 서버로 호출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즉 저희는 캠페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엔드포인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델,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모델에 대한 이름, 왠지 그래서 나머지 설정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캠페인을 생성을 해주시면, 네, 드디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그 엔드포인트 생성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상태가 액티브 상태로 되면 이제 여기에 실제로 저렇게 아이템 아이디나 아니면 유저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볼,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3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이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저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저희는 개인화 추천이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 298번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추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사용자라면 또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96번 아이디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그 결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스키마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만들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 그 유저 인터랙션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 때는 그 퍼스널라이즈로 하는 레시피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추천 서비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